마지막으로 도착한 곳은 뭉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는 맛집입니다. 과연 어떤 아이디어가 손님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지 기대가 되는데요. 한상 가득 차진 요리가 바로 이 집의 인기 비결. 오, 먹는 방법부터 이국적인데요. 네, 그렇죠. 특히나 외국인 손님들이 많다는 이곳은 메뉴 또한 심상치 않습니다. 만약에 아다킬 라하 브리아니 라함. Here we eating Indian foods always. 태국 음식 먹고 있습니다. 대체 어떤 곳일까요? Oh, hello. 안녕하세요. 편하게 한국말로 말씀하십니다. 여기 어떤 곳이에요? 여기는 아시아 한 9개국 요리 판매하는 음식점입니다. 한 나라의 요리로 승부하는 시대는 지났다. 아시아 요리를 한 곳에서 맛볼 수 있는 만큼 인테리어 역시 구석구석 각 나라의 개성 있는 소품들로 꾸며졌는데요. 그런데 한쪽 벽이 시간이 다른 시계들로 가득 차 있더라고요. 그렇네요. 왜 그런 걸까요? 이 나라 사람들도 여기 와서 식사하면서 그냥 우리나라 국기만 있는 거 아니라 우리나라 시간 같은 것도 여기서 오히려 집에서 멀리 있으면서도 조금이라도 그나마 가까이 느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내가 다 세팅해놨습니다. 현지 느낌 그대로 살리기 위한 노력, 주방에서도 이어지는데요. 한국식이 아닌 그 나라의 음식 맛을 살리기 위해 매번 이렇게나 많은 향신료가 사용된다고 합니다. 인도 카레 만들 때 쓸 수 있는 향신료이거든요. 최소 들어가야 율 3개 이상은 들어가야만이 그 맛이 제대로 낼 수가 있습니다. 자, 본격적인 요리 시작! 인도 출신 요리사의 손길로 맛 제대로 살아나고 코코넛부터 다양한 향신료 함께 넣어 볶아주니 남다른 향 자랑하며 입맛 자극하는데요. 이때 빠질 수 없는 단짝도 등장합니다. 네, 이건 뭔가요? 네, 넓적한 반죽의 정체, 인도 전통빵 난인데요. 400도가 넘는 인도식 오븐 탄두르에서 1분 동안만 구워내면 순식간에 완성! 찍어 먹고 뜯어 먹는 재미에 커리와 환상궁합 자랑하는 난이 준비되면 인도식 한상이 제대로 꾸며지는데요. 한쪽에선 다른 나라 요리 준비에 한창입니다. 뽑기네요. 이거는 어떤 요리를 만드시는 거죠? 싱가포르 음식, 싱가포르 칠리크랩, 게로 만든 음식이라서 지금 저 요리 중에서 하나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싱가포르의 이색 게 요리법. 팔팔 끓는 기름에 게를 튀겨 겉과 속을 알맞게 익혀주고요. 매콤달콤한 싱가포르식 칠리 소스를 살짝 끓여내는데요. 튀긴 게를 그대로 소스에 투하! 골고루 맛이 배어들게 볶아내면 말레이시아와 중국의 문화가 혼합된 독특한 싱가포르만의 칠리 크랩까지 완성됩니다. 와. 아니, 이렇게 여러 나라 음식이 모여서 그런지 정말 푸짐하네요. 네. 뭐 쌀국수 드시고 싶은 분이 있으면 쌀국수 드실 수도 있고 난하고 카레 먹고 싶은 분이 있으면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또 간단한 한국 음식까지도 있기 때문에 부담 없이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아시아 요리가 총집합한 식탁. 손님들 손 바빠지기 시작하는데요. 먹는 방법도 맛도 가지각색인 아시아 각국의 요리. 한국인들에겐 이색적인 즐거움을, 외국인들에겐 현지의 맛을 전할 수 있으니 그야말로 일석이조입니다. 여러 나라의 음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 뭐 해외여행 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좀 들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독특한 아이디어로 구상한 별난 가게들. 세상 단 하나뿐인 추억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특별한 체험으로 알찬 시간을 선물하기도 하는데요. 취향 따라 골라잡는 이색 가게 속으로 오늘 저녁 떠나보시는 건 어떠세요? 네, 개성 만점 이색 가게들 어떻게 보셨나요? 네, 네. 뭐 이 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대환영일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가게에 가면은 분위기 네. 특별하죠. 그렇죠. 음식 색다르죠. 네. 시간 가는지 모를 것 같은데요. 맞아요. 정말 한복 카페 같은 경우에는 음식 기다리는 동안 한복을 보고 만져보고 입어보고 하니까 전통과도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네, 그렇죠. 사실 한복이라고 하면요, 특별한 날 입는 옷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또 요즘에는 보기도 힘들고요. 그런데 20, 30대 여성분들이 여기서 한복을 보면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요즘 옷과도 잘 어울리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배자 입어보기 이벤트는 올 3월 한 달 동안 진행된다고 하니까요. 따뜻한 차 한 잔 마시면서 전통과 현대를 동시에 느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 네. 이렇게 다양한 체험도 좋지만요. 저는 또 음식도 눈길이 가더라고요. 네. 네. 아니, 이색적인 아시아 음식들을 한 자리에서 맛볼 수 있는 식당이었잖아요. 네. 사실 아시아 음식 하나라도 맛보려면 좀 힘든데 힘드죠. 이렇게 여러 가지 음식을 한 번에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참 이색적이고 가고 싶어지더라고요. 네. 사실 네. 이 가게는 처음에 인도 요리 레스토랑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곳을 찾는 외국인 바이어들이 현지 음식을 그리워하는 걸 보면서 각 나라의 셰프들을 섭외를 해가지고 다시 가게를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찾는 손님들도요. 국적이 다 제각각이고요. 한국인들도 꽤나 많이 찾는다고 하네요. 네. 네. 그 정성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아이디어 가게들의 공통점은 네. 그 시작이 다 손님들을 위한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 진심이 느껴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생생투데이 사람과 세상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하고 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